마모가 무가 커서 와 무인가요? 아니요. 조조의 기묘한 모험을 보세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 진짜 바보 같네 이거. 네, 초록 반지가 또 빠져버렸어요. 아, 초록 반지 이거 주면 안 되는데. 진짜 다루기 힘들게 만들어놨어. 초록반지 어딨어? 얘도 미스릴 반지 껴야겠죠? 됐고. 고전 게임 말고 온라인 게임 뭐예요? 온라인 게임 안 합니다. 온라인 게임 안 해요. 온라인 게임 다 접은 지 오래됐습니다. 옛날에 던파하고 네 C9 검은 사막 네 뭐 이런 거 조금 했었는데 방송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다 그냥 안 하고 있어요. 오로지 방송용 고전게임만 합니다. 됐다! 다 정리했어! 이제 세이브해야지. 네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 왕궁으로 돌아가야 되지, 왕궁으로. 왕궁으로 돌아가자. 왕궁 어디야? 빨리 말해! 이쪽이 아닌가? 이곳인가? 아, 파는 상이 있다. 오케이. 찾았다. 뭐야? 매각 안 돼? 왜 받지를 못하니?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아, 진짜. 애들 생각보다 잘 싸우네.
죽였고요. 아, 저리 가. 자, 주방 날려줍시다. 다 죽죠. 미쳤나? 방어보스 안에 있으면 했던지 안 떴는지도 몰라요. 그냥 근데 진짜 딱 게임만 할 수 있는데 게임창 공간이죠. 게임창 공간. 해 뜨고 말고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한테 중요한 거는 이 게임을 클리어한다는 거죠. 방어부스 얼마나 하냐고요? 이거 230만원 주고 맞췄어요. 빅톡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빠져나왔죠. 그럼 바운보스 바운보스 게임하려고 사지 그럼 뭐하러 사나요? 아, 음악하려고? 이런 좁은 데서 음악이 가능하겠습니까? 음악 장비나 이런 것도 네, 다 넣어야 될 텐데. 여기 책상 하나에 컴퓨터 하나 들어가면 끝이에요. 더 넣을 자리 없습니다. 오, 경험치 엄청 많이 모였네. 좋아. 완력 45까지 찍어주고요. 그리고 체력에다가 전부 투자해줄게요. 일단은 아니요, 자취 아닙니다. 집에 가족들 다 있어요. 끝까지 찍자. 아, 체력 1000 찍었다. 아, 다행이다. 좋아 좋아. 마이크는 별로 안 비싼 거예요. 마이크는 4만원? 엑스플릿 정품이랑 그리고 뭐냐 이 저 캠이 좀 비쌌지. 엑스플릿 정품이랑 캠이 비싸요. 마이크는 별로 안 비쌉니다. 마이크 5천원짜리 마이크 써도 돼요. 저 한참 방송했을 때 5천원짜리 마이크 그냥 사다가 썼었어요. 고장나면 하나 갖다 쓰고 고장나면 하나 갖다 쓰고 이랬었어요. 방어력이랑 필요하면 지능이요? 얘 마법을 쓰긴 하나? 그냥 두면 마법을 쓰긴 해요?
시작했나? 마법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이곳에 오는군요. 형, 그렇군. 아직도 그 짜증나는 문지기가 있을까? 자, 감상에 젖지 말고 빨리 마법사기로 가보도록 하죠. 저도 그 위치는 모른답니다. 제 친구를 찾아야 할 텐데 항상 이곳에 있다고 하니 찾아보도록 하죠. 아, 회복마법 사주면은 써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회복마법을 한번 사주도록 합시다. 여기지? 큐어리스. 그리고 리절렉션. 할리카르나소스에서 나가야지 있다고요? 스테인큐리어스. 어? 배울 수 없는 직업이라는데요? 자, 무기 방어구 상점도 있죠. 들어가 줍시다. 아니, 판매하는 데 없냐고, 판매하는 데. 판매하는 데는 없지. 판매하는 데는. 네, 상인들 인물 되게 다양해요. 근데 여간 그 뭐냐 잠재워주는 애는 똑같아요. 어이 아저씨. 오케이 매각이다. 아 매각 있다. 오케이. 미스리 로브 팔아주고요. 그리고 블루 아이 서클렛, 기사 헬멧, 철의 말 팔찌, 브레이즈 건, 빌드 망토, 숄더 아머. 미스릴 반지가 두 개나 더 있네? 차이가 나는구만. 아이템 망토 하나만 더 팔아줄게요. 쓸모없는 망토 하나.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놨을까.
형 가고 싶지 않아? 왜 안 가고 싶어 하는 거야? 안에 들어가면 되잖아. 할리카르나 소스 밖에 있다고 했었죠? 이제 시작이야. 여기 있다는 얘긴가? 얘네들 생각보다 피 많이 나네. 자 일단 회복해주고요. 회복해주고 마법사 길드로 가줍시다. 자. 거의 좋은 마법 한다고요? 그래요? 근데 지능 낮으면 못 쓰잖아요. 다 죽어라. 아, 여긴가 보다. 스테인 큐리어스 엘렌 배우면은 나중에 필드 돌아다닐 때 스태미나 떨어져도 좋아. 그래요? 여긴 것 같은데? 어서오세요. 어떻게 오셨는지. 에, 길드 마스터가 여자야? 실례해요, 에스타드. 후, 괜찮아요. 정보를 좀 얻을까 해서 왔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라면 알려드리죠. 꼭 이용? 여기는 마법사가 아니라도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가 보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후, 저기 술에 취한 사람이 눈에 거슬리나 보군요. 상당히 거슬려. 저 사람도 상당히 뛰어난 마법사입니다. 겉으론 저렇게 보여도 말이죠. 뭘 쳐다봐! 응? 에? 띠용? 저 알아봄이? 저 사람 실력은 꽤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더군요. 어? 동료인가 보다. 동료 얼굴 있는 거 보니까. 그래요? 띠용? 혹시 아는 사람? 모르겠군요. 예전에 몇 번 봤던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한데 아니겠죠. 이런 곳에 있을 뿐이 아니니. 그것보다 그 케이샤라는 마법사에 관하여 알아보는 게 좋겠네요. 방금 뭐라고 하셨죠? 네?
방금 케이샤라고. 네, 케이샤 어떤 마법사 이름이죠. 그를 아세요? 뭐 알긴 알지. 뭔가 알고 계시는 거라도 있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잘 준비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충고하건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포기하는 게 좋을 겁니다. 네? 그들은 강해요. 그리고 공포에 가까운 존재죠. 케이샤 그 마법사만이 다가 아니랍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바는 여기까지. 더 이상 묻지도 알아보려고 하지도 마시길. 아, 그런. 미안합니다. 어서 나가주세요. 더 이상 알려줄 것은 없습니다. 알 수 없군요. 이거 완전 쫄았구만. 킥킥킥킥킥킥킥킥. 그런 놈한테 쫄다니. 자, 네, 상담에서 준비하고 나가라고요? 알겠습니다. 풀 리커버리. 스테인풀 리커버리. 소생술. 오망석 모양의 전체 타격 마법? 이건 뭐지? 버스트 아이스가 제일 좋아요? 돈 왜 이렇게 많냐고요? 제가 벌었으니까 그렇죠. 저 능력 있는 남자입니다. 전북 해물짬뽕님, 저 능력 있는 남자예요. 흥, 저 주정뱅이 마법사는 정말 짜증나. 네, 잭팟이요. 뭐야, 더 없어? 마법? 말이 안 걸리네요. 다른 애들한테. 야, 왜 말이 안 걸리지? 얘들하고? 나가야 되나, 그냥? 샀어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버스트 아이스, 이거 맞죠? 휴. 죄송합니다. 도움이 안 될 것 같군요. 먼 길을 달려왔는데 전혀 얻은 게 없어. 괜찮아요. 어디선가 다른 정보가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는 않을. 눈을 감아보세요. 남아있는 것은 생각 자신이라고 느끼는 느낌. 감정 그것만이 있어요. 만일 당신이 그런 느낌을 소멸시킨다면 당신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어? 이 소리는? 뭐지? 엘렌, 왜 그래? 재미있는 말이야. 마리아. 재미있는 마리아. 누구죠? 아, 어떤 사람 부탁을 받아서 말이지, 귀찮게. 자, 전원이야, 들어. 뭐야? 예? 오. 상당히 노골적인 의상을 입고 있네요. 어, 야, 너 얘도 목이 되게 기네. 운명의 수레바퀴는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못한 것 같군요. 한 번 더 당신에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운명의 어두운 그림자를 빠져 허우적되지 않고 스스로 운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결국 운명의 밧줄을 묶여 헤어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라고 하네요. 누구죠? 대체 누가? 아, 나에게 그래봐야 소용없어. 나도 귀찮은 건 딱 질색이니. 그러니 빨리 떠나고 싶군. 아참, 이것도 받아. 이건? 이 근처 어딘가에 워프존이 있다고 하니 그걸 사용하는 게 좋을 거야. 그 워프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니까 잘 간직하도록 해. 자세한 건 모르겠고, 그럼 난 볼일 다 봤으니 사라지도록 하지. 야, 잠깐만.
고맙습니다. 으흥. 나중에도 그 말 할 수 있을지 두고 보도록 할게. 뭐야? 이용? 좀만 더 길었으면 아무 바랄라잉이었을 텐데. 무슨 뭐 아무것도. 그럼 뾰로롱. 이상한 여자로군. 뭔가 좀 수상한데. 워프존을 찾아보도록 하죠. 좀 더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괜찮아요. 예전에 한번 다녀갔던 곳이니. 띠용? 아, 아무것도. 자, 예전에 한번 다녀갔던 곳이라고? 처음 마을로 돌아가야 되나 그러면은? 뭐지? 처음 마을? 한번 다녀갔던 곳이라고? 아, 보자. 세이브합시다. 이곳인가? 아무래도 맞는 것 같군요. 뭐야, 바로 옆이었네. 후. 자, 어서 가죠. 저 얼마나 진행한 거예요? 자, 들어갑시다. 아, 이곳은 역시 처음에 왔던 곳이네. 아, 여기구나. 처음에 왔던 곳. 무슨 일이야? 이곳 몇 번씩이나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몇 번씩이나. 이런 곳에? 네, 직접 이곳에 온 것은 처음이지만. 무슨 말이야? 후후, 아니에요. 꿈속인가? 띠용. 야, 정확하게 캐치를 하네. 자, 들어가 봅시다. 안개가 잔뜩 꼈네요. 뾰로롱. 오셨군요, 시면의 지배자요. 오래간만이군요.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행도 생기셨군요. 꾸미기만을 바랬는데 그저 꿈. 이용. 당신의 힘은 지금 너무나 미약합니다. 앞으로 시련을 이뤄내기엔 너무나도 당신에게 힘을 드리겠습니다. 힘? 이곳을 통과하세요. 그 끝으로 달려가면 당신의 힘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힘을 얻으면 당신은 진정한 시면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뭔 또 시면의 주인이야. 아, 참. 이제 어쩔 수 없지. 후, 자, 가보는 거야. 자, 갑시다. 자, 세이브하고 달려줍시다. 이제 스토리 중반 넘었다고요? 앞으로의 시련이 그대의 시면의 지배자에게 축복을 내릴 것입니다. 그 축복을 잘 담아 그 길의 끝에서 볼 수 있기를. 피해 향해는 후후후후. 하하하하하하. 뭐지? 이거 제가 볼 때는 엘렌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네, 실험체를 갖다가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같은데 느낌이. 일루나미트의 그 뭐냐 계략인 것 같은데요 느낌이. 마이야, 어디야? 자, 들어갑시다. 저건가? 앗! 뭐야? 띠용? 아이템들을 주네요. 후, 이건? 이봐요, 이건 도대체 뭐죠? 이봐요! 띠용? 후, 이제부터 알아서 하라는 건가? 후, 나가볼까? 내 옷이 바뀌었네요. 엘렌, 정말 괜찮아? 네, 괜찮아요. 엘렌 어깨뽕이 너무 들어가 있는데? 가슴보다 큰 거 같아. 어깨뽕이 가슴보다 큰 거 같은데? 자, 가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어디로 가라는 거야? 어라? 여기는? 이거 참 이상한 곳으로군. 여기 에리스 근처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요?
아는 곳이라면 다행이군요. 어디든 근처 마을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에리스로 가도록 하죠. 여기서 북서쪽으로 가면 되겠군요. 그래. 엘렌의 검이라, 엘렌의 아머란 내신의 방패, 엘렌의 검증. 네, 세이브 하려고요. 일단 아이템 좀 띄고요. 야, 쩔어. 외신의 방패. 그리고 엘렌의 암호. 띠용! 뭐야, 내신의 방패보다 이게 더 좋다는데요? 뭐지? 미스리 실드보다 구린데? 여러분들, 이거 미스리 실드보다 구린 것 같은데? 제 눈이 이상한 건가요, 지금? 게임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눈이 이상해졌나? 마법력이 붙어있어가지고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래서 공짜로 얻은 거 안 된다니까. 공격력 방어력이 더 높은 스탯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방송한 게 아니고, 네. 어제 저녁 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까지 달리고 있는 건데요. 엘렌 최대 콤보스 몇 타까지 나가냐고요? 아직도 1위에요. 평타 콤보 아직도 1위입니다. 저 마법만 썼잖아요, 마법만. 마법으로 갖다 다 죽였잖아요. 마법. 6시간 이거 6시간 플레이 했었거든요. 근데 동료 하나 못 얻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했어요. 6시간 동안 플레이한 거 네 다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했습니다. 오로지 동료 하나 얻기 위해서. 근데 그 동료 조금 이따가 헤어지더라고요. 이건 개. 그리고 누가 이거 3시간 만에 깰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럼 겨냥하겠습니다 이랬는데 3시간은 무슨 사기꾼이야, 사기꾼. 네, 그 동료 분명히 역해였겠지? 맞아요. 어? 뭐야, 얘는? 우후! 얘도 더 새로운 동료가 되나보네? 응? 무슨 일이지? 응? 저 여자 뭐야? 쟤 다들 폼이라 이거군. 저기 저분은 왜 저러고 있는 거죠? 말도 마세요. 아까부터 자기랑 같이 로드페 산맥을 지낼 사람을 찾고 있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다고 저러는 거 아닙니까? 저, 술맛 떨어지는군. 로드페 산맥이라. 일진같이 생겨서 이름은 귀엽다고요? 저기 저 사나운 여자가 같이 가길 거래한다든지. 뭐야?
들었나 보군요. 아, 아임이 얻으면 네, 필살기 꼭 한번 써보라고요? 알겠습니다. 보자 보자 하니까 그럼 넌 뭐야? 뭐라고? 에스타드 진정해요. 싸우지들 마시고 서로 화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기 경비들이 오고 있습니다. 스톱! 스탑 유징 팩트. 아챗. 뭐야, 가버렸나? 저런 여자 있지니 편의점 앞에서 와무 만나면 와무 가진 돈 탈탈 털릴던데? 내가 커피 한 잔 사줄 테니까 이리 오지 않을래? 자, 일단은 네, 쉬어주고요. 세이브 한번 시켜줍시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세이브 시켜야겠죠. 뭐야, 아직 5시간밖에 플레이 안 했네? 자, 하이에템 필요없고 쟤 좀 얻어야 되는데. 10개 사줍시다. 상인 생긴 거 왜 저러냐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저렇게 생겼는지. 이봐! 아, 당신은? 아, 넌! 쟤 아까는 미안했어. 좀 화가 나 있어서 말이지. 첩, 싱거운 걸?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 아, 혹시 당신도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서. 네, 현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대륙은, 이 대륙은 벗어날까요? 일이 있어서 돌아, 아니 온 거니까 다시. 그러고 보니 저 이름이 아임이라고 해. 네, 죄송해요. 아임이 아까 들었는데 로드페 산맥으로 가신다고요? 응, 뭐 때문에 거길 가려고 하는 거죠? 역시 말해야겠군. 로드페 산맥 너머에 새로운 유적지가 발견됐다는 소문을 들었지. 그래서 찾아가 보려는 거야. 어, 직업정신이 도철하시구만. 뭐야? 그럼 그 유적지를 탐사하러 가시는 건가요? 하하하하, 탐사라.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 트레저 헌터신가? 뭐 그렇게 되겠군. 엘렌, 그 유적지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요?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돈 냄새 맡았구만 또. 응, 아이니? 응? 어차피 저희는 목적지를 정해놓고 여행하는 게 아니니까. 저희랑 같이 가실래요? 로드페 산맥을 같이 넘자고? 아, 네. 일났군, 일났어. 그 격투가 죽었냐고요? 무슨 격투가요? 여기 있잖아요. 후후, 고마워. 그 말을 기대하고 있었어. 자자, 일단 MS 대륙을 건너가야겠지? 아르카나, 아카르나리나로 가자고. 아카르나리나? 아카르나리나가 어디야? 아카르나리나? 지도 봐야겠습니다. 지도. 지도 보자. 지도 어딨어? 아카르나리나가 어디 있을까요? 아카르나리나가 어디 있지? 다시 배 타야 된다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네, 배 타러 가기 전에 아이템 좀 맞춰줍시다. 이제 새로 들어오는 아이템 하나도 없을 테니까 아이템이나 좀 맞춰줄게요.
네, 아이미 템 좀 맞춰줍시다. 플래니트 부츠. 플래니트 부츠가 이거하고 똑같은 건가? 자, 플래니트 부츠랑 아이미도 만화 쓰는 캐릭터예요? 아니죠? 네, 같이 안 갔어요. 같이 안 갔고 죽어버렸습니다. 오우야, 얘 왜 이렇게 복장이 참 바람직하군. 좋은데? 오. 아, 총 쏘는 애구나, 얘도. 얘도 총 쏘는 애네. 크리스티안 같은 부류군. 끝이다. 총 빼앗아 놨던 거 다 팔아버렸는데? 다 팔아버렸어요. 이용. 일단 이거 다 줍시다. 총 다 팔아버렸던 것 같은데. 치유의 투구 주고요. 바빌의 토시 두 개 줍시다. 초승달의 목걸이 주고요. 자, 집중력 만땅 찍어줍시다. 거, 뭔 게임이요? 레이디안이라는 게임입니다. 나르실리온 전작품이죠. 나르실리온 전작품이고요. 엠시스퀘어 안 파냐고요? 잠깐만. 무기 상점 가야 되는데. 일단 다시 그 뭐냐 마을 쪽 이동합시다. 이 게임 얼마나 진행되는지 모르죠? 70% 정도 진행됐대요. 얼마 안 남았는데 생각보다. 조금만 가겠네. 생각보다 스토리 엄청 길진 않네. 네, 아이미 필살기도 좀 보고 아이템 착용하고 난 다음에. 오, 이렇게 때리는구만. 아, 잠깐만. 자, 이렇게 두 방 쏴서. 야, 너 어디까지 밀어내냐, 저거. 버스트 아이스도 좀 보여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오, 뭐지? 아, 이게 버스트 아이스예요? 별거 없는데? 띠용?
진짜 안 좋네. 제가 공격력을 안 올려놔서 그런지. 산문어 모르세요? 산문어? 산문어를 모르시는 분이 있네. 산에서도 문어 있어요. 산문어 안 드셔보셨나보네. 자, 먹고. 네. 얘 좀 공격적으로 싸우게끔 해줍시다. 산낙지는 먹어봤다고요? 그럼 거의 다 먹어보셨네. 아, 아, 나 이거 캔슬될 때가 제일 싫더라, 진짜. 이 조작이 진짜, 네. 너무 병맛이어가지고. 어제도 했는데요, 편아. 오늘은 이거 끝나면 쉬어야겠다. 7시 하지 마요. 이거 아무래도 한참 또 걸릴 것 같은데. 못 일어날 것 같아요. 뭐하냐? 이거 여행캠 맞아요. 역해는 역해 이상하게 약해요. 역해만 이상하게 약하더라고요. 남편이 센데. 왜요? 갑자기 그거는? 엄마한테 말하고 태어나야 돼요? 밥 먹으러 갈까봐요. 괜찮아요. 아 진짜 저거 진짜 짜증나게 하네. 화면 전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서 있는 범위에서 반경 한 화면 전체는 아니고 끝자락은 안 맞더라고요. 네. 화면 끝자락은 안 맞아요. 여긴가? 네, 브레이즈건. 어제보다 비켜 소리가 많이 안 나와서 좋다고요? 그래요? 일대 망토 하나 사주고.
뭐야, 갑파가 없네? 갑파하고, 네, 갑파하고 여기 양쪽에 없네요. 이거 맞춰줍시다. 세네 술다모 다시 이제 배 타러 갑시다. 아이템 다 챙겼으니까 배 타러 갈게요. 요시 이거서 자 가자 쉬어. 시작이야. 그래. 그래 이제 시작이다. 자 다른 애들도 올려줄게요. 스태미나 좀 올려달라고요? 스태미나는 도대체 뭐가 되지? 달릴 일이 많다고요? 일단 이제 이렇게 올려주고요. 스태미나 0이 되면 못 달린다고요? 그래요? 얘는 방어력 좀 올려줍시다. 방어력 진짜 안 올라가네. 얘 빨리 피부터 천까지 맞춰줍시다. 예, 커피 머신 산 거 알고 있습니다. 오. 어? 내 마법 쓰네, 알아서? 네, 칼스타이너님 쿠키 50개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할게요. 맛있다. 아, 갑자기 또 힘내가지고 해야 돼. 네, 동기부여가 딱 됐네요. 가자. 그니까 엘렌이 다 스트레 가네요. 엘렌을 그냥 제가 조종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하고 있어요.
이거는 나루 시즌보다 좀 짧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하는 김에 하나 도전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지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 봐주시니까 뭐야 지금 죽었어? 어 얘는 뭐야? 이거 뭐지? 뭐하는 녀석이지 이거? 꼴초야? 네 대왕초는 어제 엔딩 봤어요. 그니까요 3시간 컷이라고 누가 얘기하셨는데 분명 알고 했을 때죠 그거는. 날락하면서 마우스면 노가다 장소예요? 아 여기구나 여기. 네. 잠깐만 리절렉션 하나 써줄게요. 리절렉션 물약 하나 먹어주고 이게 리젤렉션이야. 오케이 살아났다. 포생술이 회복력 더 좋다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우유 좀 줄게요. 얘 안 쓰나? 회복 안 하네요. 제가 내가 마셔줘야 돼. 대박이다. 여기다 여긴 것 같다. 느낌이 여긴 것 같아요. 찾았어요 드디어.